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가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모습에 푹 빠진 한 여인이 있었으니.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저 예쁘게 나와요? 괜찮아요 감독님? 아 요즘 많이 힘들어요. 뭐가요? 좀 카메라 체크, 외모 체크 하는 건데 왜? 뭐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감독님. 아 미안해요 미안. 아 사과할게. 아 내가 사과한다니까. 청송 사과 할게요. 사과한다니까. 그 사과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달콤한 향기가 흐르고 건강한 자연이 함께하는 청송. 사과와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1년 중 가장 맛있는 하루를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경북에서도 청정 자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해마다 이맘때면 깨끗한 자연에서 피어난 특별한 과일을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는데요. 청송하면 사과, 사과하면 청송인데 그 유명한 청송사과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과 먹으면 건강한데 맛은 더 좋잖아. 오늘 제가 이 축제 샅샅이 즐겨볼게요, 여러분. 가시죠. 사람이 진짜 많아요. 대박이야. 사람 구경 그만하고 일단 사과부터 살펴보자고요. 기후 위기가 찾아오면서 사과 품종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사과 품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의 우리 고수님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신기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사과는 우리가 뭐 생각하는 사과는 사실 빨갛고 동그란 사과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품종이 거의 다 달라요. 아, 사과의 종류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다양하고 청송에서 또 잘 재배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전국에서 사과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 생산량도 전국 1위인데요. 명실상부 최고의 사과 생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과하면 청송, 청송하면 사과인데 청송의 사과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사과 자랑을 하자면은 우리 청송 사과는 낮과 밤의 기온차, 또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과를 생산하고 또 키우는 데 적합한 기온입니다. 우리 1년에 우리 야간 7만 5천 톤에서 8만 톤이 생산됩니다. 또 1등 사과 축제장을 더더욱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못 오신 분들 내년도에는 꼭 방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사과 축제 화이팅! 산속 앞에 청송의 이미지, 탁월한 자연 환경까지 더해 맛있게 만들어낸 청송 사과. 덕분에 축제보다 사과를 맛보기 위해 청송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씀. 사실 사과를 많이 드셨으면은 네. 좀 먹어보면은 이 집은 좀 잘하네 느껴지실 것 있죠? 같은데. 저는 약간 산미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콤한 맛까지 같이 가미가 되어 있고 정말 아삭해요. 온 보람이 좀 있으시죠? 네, 너무 재밌고요. 사과도 맛있게 사고 먹고 하고 갑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막 사과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1년 365일 먹어요. 새콤 달콤 그리고 약간 간이 딱 맞아요. 짠맛도 있는 듯 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최고예요. 청송사과. 사과로 가볍게 배를 채웠다면 이제는 즐거움을 채울 시간.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요 행사인데요. 1번부터 30번까지 총 5개 번호를 선택. 나만의 행운을 가득 담아 사과 복권을 만들어 봅니다. 제가 이렇게 5개 번호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 떨리는데? 번호가 의미가 있을까요? 있지. 왜냐면 저 아기가 딱 태어난 생일 이런 거 딱 넣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운을 좀 받았어. 우리 아기 기운 받아서 황금 0.5톤 내 거! 자 그럼 사랑과 염원을 가득 담아 시작! 3, 2, 1, 출발! 청송을 대표하는 사과죠. 황금 사과가 선별돼서 돌아갑니다. 선별된 사과 중 하나 둘씩 번호가 나오고요. 드디어 오늘의 행운 번호가 결정되는데 좀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당첨 운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시라. 상품이 실력으로 쟁취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과 길게 깎기에 도전. 사과 깎기라고 해서 약간 되게 자신 있게 네. 왔는데 다 엄마들인데 내가 이거 감히 이기겠어? 내가 감히 이기겠어? 자신감 뿜뿜, 양보의 마음도 담아 출발대에 섰습니다. 지금 출발!
어르신부터 학생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여한 대회. 어제 손이 좀 느린 것 같죠? 호수들의 대결에 잠깐 철차가 들어온 기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렝게티에 토끼 갔어요 지금. 껍질을 얇고 길게 깎아야 승리에 가까워지는 법. 저마다 길을 자랑해 보지만 최종 우승은 이분이 차지했습니다. 저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 우리 집에 있으면 과도가 내 손에 안 맞았어. 아 진짜. 과도가 장비가 좀 안 맞으면 이게 원래 잘 안 되잖아. 이번에 또 올해 사과 축제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다양한 부대 행사인데요. 사과와 콜라보한 제품부터 청송을 대표하는 특산품까지 지역 대표 축제에 걸맞게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축제에 오니까요. 사과 축제라고 해서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송에서 재배하는 다양한 먹거리들도 가득하고 다양한 체험들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오시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로 만든 제품들이 왜 이렇게 다양해? 뭐가 이렇게 다양해? 뭐가 이렇게 많아? 저 좀 놀다 올게요. 특히나 눈길을 끄는 건 떡 냄새가 솔솔 풍기는 바로 이 대회. 지역민들이 사과를 활용해 자신만의 독특한 떡을 만드는 대회인데요. 일단 비주얼에서 눈이 흔들리고 향기에 침이 넘어갑니다. 떡들이 다 진짜 예뻐요. 근데 옆에는 되게 생소한 게 있어요. 개성지방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개성수학이라는데 그 시대는 기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네. 양반들만 드셨다고. 자,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양반처럼 이렇게 네, 감사히 먹어보겠습니다. 네. 헉, 오, 모양도 약간 사과 같아. 네, 이거 완전.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싹 감싸주니까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요. 네, 그러니까 양반들만 드셨겠죠? 감독님은 저기 가 계시게 나만 먹겠어. 가 계시게 나. 사과떡으로 배 좀 채웠으니 이번엔 색다른 걸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과 난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되는 사과 난타. 참가자도 구경하는 사람도 모두가 즐거운 순간입니다. 그나저나 얼마나 두드려야 우승할 수 있대요? 매년 오는데 그래도 올해도 다양한 뭐 체험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먹거리도 많고 가격도 싸서 좋았어요. 청송사과축제 최고! 청송사과 맛있어요. 청송사과축제 오세요. 안 오시면 후회해요. 너무 맛있어요. 청정 자연에서 자란 맛 좋은 사과, 지역을 대표한 사과이니만큼 청송 사과 축제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한 청송 사과 축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올해 못 왔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저랑 이 축제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 청송 사과 많이 많이 드시고 예쁘고 건강하세요. 안녕. 시간과 우정의 깊이는 비례할까요? 지금 여기 함께한 세월만큼 깊은 우정을 간직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쏘아올린 우정이라는 공,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선율로 화답하는 그들의 특별한 무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남다른 우정을 자랑한다는 이들을 만나러 온 곳, 찾아가는 발걸음도 오늘따라 유독 가벼운데요. 충주시 도심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긴가 보다. 가을과 어울리는 하모니카와 기타 소리가 먼저 반기는데요. 감미로운 연주로 인사하는 이들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와, 두 멋진 신사분을 모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정말 관계가 아주 끈끈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서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선생님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옆에 있는 의창이는 기타를 담당하고 있어요. 와. 기타 경력이 네. 한 40년 됩니다. 네, 우리 저 유계상이는 네. 학위직에서 아주 대표를 맡아 보면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습니다. 유계상, 계상이 유계상. 이때는 기타만 가지고 했었고. 기타만. 기타만. 머리가 지금보다 많으네. 그리고 그 다음 날 황희창 씨와 류계상 씨의 인연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중학교 동창이기 때문인데요.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려 60여 년을 함께한 우정이랍니다. 와, 진짜 오랜 세월 함께 하셨군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 너무 옛날이지만 서로 첫인상이 기억이 나세요? 한마디로 네.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저보다 키가 크죠? 네. 처음 만날 때는 네. 제가 이 키고 내 키가 이 키예요. 작은 편에서도 작은 편이라 우리 이 친구로 봤을 때는 맨 뒤치돼 있어가지고 진짜 큰 삼촌 보는 것 같은. 아주 꼬마라고 할 만했네요. 그런 느낌, 삼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각자 청년 시절을 보내던 두 사람은 고향인 충주시청에서 근무하며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각자 학창시절에 배웠던 하모니카와 기타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었고 봉사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시험 삼아 듀엣으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변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해요. 이후 학위직이라는 이름을 짓고 벌써 120여 차례 연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들의 특별한 무대가 열릴 예정인데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봉사 다니면서 연주했던 곡들을 모아서 들려주고 싶은 곡을 이제 연주를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해서 오신 분들 만족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럽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아, 예. 응. 그렇게 해야지. 응. 화이팅! 화이팅! 연주 후에 당일입니다. 무대에서는 일찌감치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두 분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시지? 어? 기타 소리 들리는데요?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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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다. 또 반가워요. 또 반가워요. 아, 선생님. 이 진짜 공연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글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머, 어머, 안 떨리세요? 긴장은 조금 됩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긴장 되죠. 무서워요. 나가는 게. 에이, 그러면서 실제로 잘 하실 거면서 어쨌든 오늘 긴장하셔도 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 제가 끝까지 또 앉아서 응원할게요, 선생님들. 네, 네. 공연 준비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동안 봉사를 통해 만났던 지인들의 무대를 시작으로 연주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카리나, 색소폰, 시낭송까지 꽤나 알찬 구성으로 무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주회 막바지, 드디어 학위지기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한번 감상해볼까요? 어머나,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데요. 바로 조계령 충주시장입니다. 나이 많은 고참들에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배워서 저렇게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연주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고 더 많은 시민들 문화를 직접 즐기기도 하고 향유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문화도시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에 하모니카와 기타의 하모니가 더해져 더 아름다웠던 무대. 찾아온 이들에겐 감동이,
무대를 준비한 이들에게는 뿌듯함이 남은 연주였습니다. 이제 공연 끝내고 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글쎄, 잘했는지 잘했겠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준비를 더 잘해서 더 멋진 무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주회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준 무대였는데요. 60년 동안 쌓인 우정의 깊이가 느껴진 무대는 관객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도 과연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요. 연주회를 볼 때. 오랜 친구라 하늘이 너무 잘 보고 나이 들어서도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인디언들은 친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바로 이즈를 일컫는 표현 같습니다. 수백 년, 저기 보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510년이 더 된 거지. 더 된 거지. 저기 이제 설치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저렇게 오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건강하게. 나무가 가을이라 이제 색깔이 변하네. 많이 변하네. 단풍이 오네. 단풍이 오네. 우리 나이 먹어가면서 이 충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같이 할 우리 둘도 없는 보배 같은 친구입니다. 내 건강 관리 잘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 우리를 원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연주 봉사를 꾸준히 저 나무같이 오래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건강 관리 잘 합시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60년 세월.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로의 곁을 지키며 인생의 참 지기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제주를 리플레이하다. 제주와 크리에이터들의 만남. 캠핑하기 너무 좋은 제주로 오세요. 제주로 하여 옵사잉. 새롭게 다채롭게 비상하는 제주 여행. 그 페스티벌로 초대합니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분의 미션 챌린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를 알리는 크리에이터를 제주로 초대하는 페스티벌이 올해도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안틀의 페스티벌은 지금 6년째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유명 크리에이터를 초청해서 1년 동안 그 제주를 구석구석 누비면서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주 앞으로 어떤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를 제주로 제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역 관광업체를 리브랜딩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마련됐는데요. 사계절 식물이 가득한 이곳에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준비됐을까요?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홍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보시는 이제 로드 스케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원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꾸미고 저희 자원을 조금 더 이제 많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와 그다음 스토리텔링을 지금 병행하면서 꾸미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구상하고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보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출발합니다. 올 한 해 제주를 홍보하기 위해 열일한 전국의 크리에이터들. 제주를 알아가고 또 서로 함께하며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이름은 화려하죠, 화려하죠. 자, 피우고, 자, 하나, 둘, 셋. 화려하죠, 화려하죠, 화려하죠. 팀 이름은 야이사이고요. 제주도에서 친구들 부를 때
저희 부모님 하나 둘 셋 야! 팀별로 게임도 하고 퀴즈도 맞추면서 서로 끈끈해지는 시간인데요. 제주를 마음껏 탐험하며 알려온 크리에이터들. 그들이 느낀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이 맛있고 경치가 맛있고 자연도 맛있고 소주도 맛있고 마지막으로 우동도 맛있다. 우동도 맛있다. 일단 제가 좀 숫기가 없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점차적으로 친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어서 매년 이 안트레에서 이제 알아가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아서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좀 긴장하고 부끄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목소리도 크게 내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사가 많이 남긴 했는데 오늘은 그 이름 정하는 거, 조별 이름 정하는 거 너무 재밌고 또 선물을 받으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주도 1회 때 참여하고 다시 또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바다 소리도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맑아졌어요. 최고입니다. 이번은 제주를 새롭게 브랜딩할 슬로건 미션인데요. 혼자서 그리는 제주 나만의 색깔로 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들어간 행운 가득한 돌고래를 지금 제주에 와가지고 행운을 담은 여행을 하라는 의미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아까 똑같이 처음 시작하는 긴장. 여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계실까요? 뭐 어떤 컨셉이신 거죠? 여기 우리 지구를 지켜. 저희... 지구를 지키는 컨셉. 네. 제주를 지켜라. 슬로건이 뭐예요? 괴롭히지 마. 골반 그리고 친환경. 이 팀은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저희 핸드폰으로 걸어가는 거 한 번만 찍어줄 수 있나요? 핸드폰 아니에요? 삼각대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채롭게 경험하며 새롭게 바라보는 제주. 크리에이터들의 눈에 담긴 제주의 모습은 어떨까요? 감성 듬뿍 환상 그 자체입니다. 미션으로 함께 담아낸 슬로건과 숏폼 영상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즐겁게 신나게 제주를 리플레이하고 있네요. 저희도 관객들을 많이 유치하시게끔 여러분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또 포인트를 만들려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우리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외국 여행자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알릴 2025 제주여행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렸는데요. 아끼고 사랑한 만큼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무궁무진 아이디어 뽐내주세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제주 어원화 아니면 제주 로컬 문화 제주도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해외 분들 초대해서 같이 여행해보는 거 콘텐츠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이 옷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옷 잘 있는 사람들도 좋고 아니면 제주도에서 공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소개팅하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일단 해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수온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각종 해양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제주의 경관을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뭐 제주도의 맛집이나 제주도의 향토 음식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래서 제주도를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좋은 점은 제주도가 공기가 좋고 제주도 여자가 좋아서 제주도에 결혼하게 된 거니까 제주도는 다 좋은 거죠. 새롭게 다르게 제주를 여행하는 법.
관광 콘텐츠는 업 시키고 더 크게 알리는 제주 여행 리플레이. 2025년 여행도 제주로 고고! 신선하고 깨끗한 자연의 선물 우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마시는 우유를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국산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가 담백하네. 라떼는 이런 게 어딨어. 우유로 완성되는 맛있는 한 잔의 커피와 달콤한 베이커리까지. 국산 우유의 변신. 지금부터 맛보러 가실래요? 저는 맛으로만 평가합니다. 향이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벌려요? 더 벌려요? 오, 요거 봐라. 이분하게 익었네. 오. 아, 벌려요? 입안에서 뭔가 막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오케이. 요거 이쪽이 국산 우유 맞죠? 응. 땡. 하하. 국산 우유를 국산 우유라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에 제가 여러분께 국산 우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색 가면 대표적인 식품 우유를 활용한 먹거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유를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기 위해 찾아온 이곳 경주의 한 카페인데요. 어디 보자 다들 우유를 드시고 계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우유 한 잔 주세요. 저희는 우유가 없는데요. 여기 우유가 맛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우유 없어요? 네, 우유가 들어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면? 네, 라떼나 빙수 이런 거죠. 하긴 요즘 우유만 먹지는 않으니까 그죠? 아니 근데 무슨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요? 네, 라떼 맛집으로 조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라떼가 그렇게 맛있어요? 네, 국산 우유로 인증된 카페라서 국산 우유를 사용하거든요. 국산 우유유? 그렇습니다. 여기는 100% 국산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로 우유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국산 우유 사용 인증점인데요. 이 인증이 있다는 건 신선하고 품질 높은 국내산 우유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한다는 의미랍니다. 그럼 여기는 국산 우유 사용 인증점 네. 카페로 받은 게 언제부터인가요? 네, 올해부터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네. 근데 그렇게 인증을 받고 나니까 손님들의 반응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증점을 받고 나니까 손님들이 더 신뢰가 가고 또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야, 국산 우유 사용하시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국산 우유 사용 인증점이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라떼를 또 한번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저 라떼 한 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지금 저 라떼 시켰는데 이건 뭐예요? 네, 더덕이에요. 아니, 보통 왜 뭐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이렇게 부으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직접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 그건 우유가 아니에요. 콩, 아몬드, 귀리 이런 것들은 식물 원재료로 활용해서 만든 우유가 아닌 음료예요. 아, 그것은 우유가 아니라 음료예요. 네, 음료. 최근 우유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가진 식물성 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식물성 음료는 콩, 아몬드, 귀리와 같은 식물성 원재료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음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우유가 아닌 제품에는 우유라는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식물성 음료에는 우유 대신 음료라고 말해주세요. 자, 우유에 대한 기초상식도 배웠으니 맛있는 더덕라떼 한잔 할까요? 아주 미세한 그 더덕의 향이 먹을 때 목을 탁 타고 내려가는데 너무 향기로워요.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국산 우유와 국산 더덕이 섞인 건강한 우유. 향긋한 더덕과 고소한 국산 우유의 만남. 카페를 찾은 손님들도 만족하는 표정이죠. 식당을 가면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여긴 국산 우유를 쓴다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그런가 맛이 더 고소하고 진한 것 같아요. 국산 우유 인증을 받았다니 안심하고 이 카페를 자주 찾거든요. 라떼도 우유 빙수도 만나서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우리 우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번에는 우유를 활용해서 맛있는 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우유를 활용한 쿠킹 클래스가 있다는 곳 맞나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우유를 가지고 다양한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 가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레시피가 많은데 오늘은 컵케이크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컵케이크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리고 자, 오늘의 메인 식재료입니다. 우유. 근데 이 우유는 당연히 국산 우유죠. 국산 우유입니다. 저는 우유를 구매할 때 팩 뒷면을 꼭 확인하는데요. 원재료면 국산 원유 100%와 같이 체세포수와 세균수 기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이면 가장 높은 품질 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산 우유 인증 마크가 있으면 국산 우유이니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우유의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체세포수와 세균수인데요.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와 세균수는 목장의 위생 상태와 연관이 있답니다. 국내 1등급 원유는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같은 수준이고요. 뉴질랜드보다 더 깐깐한 수준으로 판정하고 있는데요. 세균수 역시 덴마크와 같은 3만 개 미만인 1등급으로 낙농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뛰어난 품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도요, 우유 살 때 이렇게 뒷면에 있는 국산 우유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반죽 시작해 볼 건데 계란이랑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 거품기로 잘 섞어 주세요. 지금 보시면 포도씨유랑 계란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은 설탕을 나눠서 넣을 건데요. 한번 넣고 볼까요? 네, 저어 주세요. 국산 우유. 우유가 들어가면 와. 반죽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지실 예, 거예요. 이쁘다. 우유가 들어가는 게 되게 이쁘다. 그러면 저희 이제 가루를 넣어볼 건데 네. 네. 보시면 지금 위에 덩어리 보이시죠? 많이 반죽을 하게 되면 그 빵이 딱딱하게 돼서 나오거든요. 이름이 레드벨벳이니까 빨간색 색소를 살짝 넣어줄 거거든요. 오. 이제 색이 골고루 나면 반죽은 완성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들고 그냥 부으시면 돼요. 한번 들고 네 부어보세요. 얘가 지금 크기보다 한 1.5배 정도 부풀 거라서 보시면 저희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짜줄 거예요. 와, 장미꽃 같다. 컵케이크 위에 이제 제철 과일을 잘 올리는데 저희는 지금 무화과를 누가 만든 거예요? 맛있으세요?
아, 그리고 우유가 제가 알기로는요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대표적인 신선식품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오, 푸드 마일리지도 아시네요? 아, 네. 맞아요. 푸드 마일리지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이동 거리를 뜻하는데요. 국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착유 후 2-3일 이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국산 우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유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 유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우유 한 잔. 그것도 국산 우유 한 잔. 우리 우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국산 우유의 색다른 변신. 더 맛있고 신선한 국산 우유와 함께 남은 2024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생각과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 독립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영화의 매력을 알아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금태경이자 전국 독립영화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환입니다. 아, 지금 다음 작품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했었어요. 현장에서 감독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영화과에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영화를 공부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는 굉장히 심오해서 그리고 더 깊어서 그때부터 영화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들었던 작품은 2011년도에 만들었던 스매싱이라는 단편 영화인데요. 어설프지만 첫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청주 디지털 단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이제 연출작으로는 한 10편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트콤, 그 다음 웹드라마,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하는 것들은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이제 저의 첫 장편 영화인 영화영재 금태경인데요. 최근에 이제 인도, 멕시코 이렇게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 영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내려놓고 있다가 다시 씌우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형은 이 바닥에서 미니까 주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화영재 금태경 2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화영재 금태경 시리즈는 시즌 8까지 있거든요. 이제 금태경 감독의 단편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장편 영화를 구성하는 형식입니다. 금태경이 바라보는 시선이 곧 영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디 액션! 보통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장편은 이제 그 준비하는 기간마다 다른데 영화영재 금태경 같은 경우에는 6년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단편들을 찍어왔던 걸 한 번에 편집을 하게 되면서 장편 영화가 된 케이스인데요. 이 지금 영화영재 금태경 2는 3개월 지금 준비해서 완성까지 6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없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걸로 있잖아. 이렇게 던질 것 같아 그냥. 그럼 투샷을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지? 이제 스태프들이랑 소통을 해가면서 그 장면을 같이 이해했을 때 나오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스태프들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무조건 다 수용해 주시는 편이라서 저희가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영화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는 점이 제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영화에 미친 사람. 이렇게까지 영화 생각밖에 없는 사람 처음 봐요. 365일 매일 영화감독으로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영화감독으로 이제 1년 중에 사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11개월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 다른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컷! 오케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포스터를 골라야 되는데 한번 어떤 게 괜찮은지. 아, 지금 이제 금태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박영환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전국독립영화협회를 운영하면서 영화감독과 이제 협회 이사장을 좀 분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회에서 일할 때는 박영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이제 영화를 만들 때는 금태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림으로만 나타낼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고 관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올해로 24번째를 맞이하는 전북독립영화제는 전국 공모를 통해 잘 만들어진 영화를 전북에서 소개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전북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영화제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이제 관객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전라북도에서 진행을 한다는 게 큰 매력이고요. 전북독립영화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사로서의 지시보다는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화에 관심을 두고 영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독립영화란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영화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 때마다 또 새로울 때가 있어요, 제 얼굴이. 그래서 독립영화에 더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싶습니다. 아, 배고프지? 네, 먼저.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제 맛있게 먹자. 네. 이거 먹고 또 힘내서 네. 우리 영화 또 화이팅 해보자. 네. 치즈가 너무 맛있겠다. 2019년도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를 할 때 저는 멕시코 요리에 대해서 그 전에 접해보지 못해서 좀 생소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지? 네. 제가 시나리오 보내고 이렇게 흔쾌히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되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고 싶었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걸 주변 사람한테 전파하세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촬영장에 있으면 항상 분위기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멕시코 음식이 저한테는 독립영화를 몰랐던 사람이 독립영화를 처음 봤었을 때 그 기분. 그래서 접해보지 않은 음식을 내가 처음 먹었을 때 그 황홀함 그리고 신비함 늘 있어서 계속해서 찾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멕시코 음식은 저에게는 독립영화 같습니다. 자, 우리 소울푸드 먹었으니까 이제 영화 잘 찍으면 되는 거야. 네. 화이팅! 화이팅!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그 메인 상영관인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 포스터 붙여가지고 홍보하려고요.
당연히 제 영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상영하고 많은 관객들이 공감해 줄 때가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영화제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전주로 오게 하고 싶어요. 그 전주가 영화의 도시이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많은 좋은 영화들을 제작을 한다면 전주 영화 문화 발전에 제가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